안녕하세요. 2024 서울 디자인 리포터 조서영입니다. 여기는 중국 광동성에 있는 동관이라는 도시입니다. 저는 지금 동관에 있는 산산샤오전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여기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동관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테니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2024년 현재 중국에서 15위 정도 되는 신일선 도시이고 넘사벽 도시인 광저우, 선전, 홍콩, 마카오와 인접한 지리적 요건을 기반으로 성장 중인 곳입니다. 신일선 도시 중에서 면적이 가장 작지만 서울의 4배 정도 되고 중국 3대 휴대폰 브랜드인 화웨이의 R&D 센터, 오포와 비보의 본사가 위치해 있어요. 외강아우 다완치라는 광동, 홍콩, 마카오 광역권 국가급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도시예요.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장이 많다는데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도시 재생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동관 동청의 번환 쇼핑몰, 싱어청의 맞은편에는 기계부품이 뒤섞여 붙어있는 녹슨 듯한 쌓인물과 다양한 스타일의 이색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동관시 동청구 동성로 33호, 옛 우시강 공업단지가 있었던 자리에 들어선 동관의 문화창의산업단지 광동 산산샤오전입니다. 이곳은 원래 100여 년 전부터 공장 부지였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노동 집약적 공장들은 문을 닫기도 하고 타지역으로 이전하기도 하면서 폐공장이 떠난 자리가 문화예술촌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크게 문화창의구역, 애저체험구역, 메이커비즈니스구역 등 3개의 존으로 구분되고 세계 각국의 음식점과 카페를 비롯해서 미술관과 박물관, 부티크호텔, 서점, 창업지원센터, 공유오피스 등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오픈하자마자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를 겪기도 했지만 외강아우 다완치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속적인 리모델링과 운영방식의 변화를 주었고 2022년 말 기준으로 누적 이용객이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중국 최대의 부동산 개발사 비구유엔이 전체 부지 매입 후 리모델링해서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장 건물과 사무실, 기숙사 건물들이 새롭게 태어났는데요.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리모델링하면서 공장의 구리대문, 공판, 낙서, 재봉틀 등의 흔적들도 남겨두어 산산샤오전 로고와 함께 스토리텔링에 활용했습니다. 2022년 9월에 런칭한 Z세대 브랜드 산산랩은 16세에서 35세 청년 인구층이 두터운 동관의 인구 구조를 반영한 건데요. 스트리트 컬처 앤 오픈 스페이스 컨셉으로 Z세대를 위한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종 이벤트가 수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공업단지가 떠난 자리에 젊음의 활력이 채워지고 최근에는 키즈카페나 놀이체험존까지 추가되어서 어린이 방문객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여기는 포토존으로 가장 인기 있는 곳 중에 하나인 희거리인데요. 공업단지 시절 공장 건물 사이에서 통로 역할을 하던 길을 정류장 컨셉으로 재단장했습니다. 기존 오래된 건물들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공간이 가진 스토리에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이후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2의 산산샤오전으로 구상 중인 디엔위저웃 원창위에는 국영기업에서 올해 말 시범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동관지인은 완커라는 부동산 대기업에서 친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텅롱 환야오라는 말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새장을 비우고 새를 바꾼다는 의미이고 노후산업을 대체하고 혁신하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을 G2라고 칭하면서도 중국이 중국했다라고 저평가하기도 하고 시선이 참 각양각색으로 엇갈리는 나라가 이곳 중국인데 실제로 과거, 현재, 미래가 한 도시 내에 공존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워낙 면적이 넓고 성장 중이라서 발전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갭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의 도시도 세계적인 화두인 도시 재생의 진심이라는 것. 아직은 디테일이 떨어지는 면도 분명 있지만 발전 의지가 너무 강하게 느껴지고 끊임없이 새장을 비우고 새를 바꾸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디자인 사례 조사를 통상 유럽, 미국, 일본 중심으로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도 계속 주목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프, 레드닷 등의 국제 어워드 수상 실적이나 산업 디자인 출원 등록수 등 많은 순위에서 중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 디자인 교육기관 순위를 봐도 중국이 20위 안에 3개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의 목적은 사람들의 삶과 일하는 방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인데요. 동관의 산산샤오전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낡은 공간의 재창조와 동관만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공장이라고 각인된 동관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시켜 거주도시에 대한 자부심과 발전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더 나은 것보다는 다른 것이 낫다는 모토로 진화 중인 동관이 부족했던 문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광동 문화예술의 둥지, 창의예술의 도시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